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후반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have you decided 해가지고 have you가 아니고 V 사운드랑 U랑 연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have you가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decide에서 psi에다 강세를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did까지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D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dig 사운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si 하고 나서 that에서 끝내요. decided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decided. decided 사운드인데 싸이의 강세가 찍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 있는 D 사운드는요, D 사운드가 살짝 굴려지면서 decided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cided 혹은 decided, decided 혹은 decided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decided. 그래서 decided 혹은 have you decided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WH 사운드, 우리 which라고 할 때, 우리 which라고 하지 말고 we 사운드 만들어서 which. which. 자, 그러면 흰색이라고 할 때 제발 white 이제 그만하시고요. white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white.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whether 하지 말고 whether. weather. 이런 것들 좀 주의를 좀 해줍시다. 자, which class 쓸 때, class가 아니고요. class가 아니고 class 할 때 턱이 많이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class 하지 말고 class. clas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턱이 class가 아니고 class, class 하면서 턱이 많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class. 그래서 which class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asses 하지 말고 classes. classe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So which classes to take next semester가 되는데 next semester가 아니고 자음 세 개가 붙어 있으면은요 가운데 자음을 날려주시는 사운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next semester가 아니고 next semester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next semester 하지 말고 next semester. 근데 semester가 아니고요 sem 해서 매 당세 쳐가지고 semester 사운드예요. semester. So semester 할 때 세보다는요 semester의 느낌. 무슨 느낌이냐면은 semester가 아니라 sem에서 강세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 다음에 tpk 사운드가 붙는다 라고 하면은 된 소리가 살짝 나죠. 그러니까 stir 보다는 약간 stir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 사운드, 우리 final position에 있는 r 사운드는 조금 어떻게 돼요? 목구멍 쪽으로 혀가 쏙 하고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semester, 이제 semester 보다는 semester. semester. 그래서 약간 세 사운드가 힘이 좀 빠집니다. 아시겠죠? decide 할 때도 싸이의 강세가 찍히다 보니까 너무 decide 보다는 decide, decide, decide 사운드 약간 decided. decided.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D 하면서 입이 벌려지지 않아요. decide에서 싸이 할 때 턱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decided. decided. 그 다음에 이것도 semester 보단 semester. semester.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next semester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next semester. next semester. 이런 느낌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ave you decided which classes to take next semester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시다. 시작. Have you decided which classes to take next semester? 한번 더 시작. Have you decided which classes to take next semester? 했더니요, I'm still 해가지고 I'm 사운드 혹은 빨리 넘어가면 I'm 사운드 두 가지 사운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S 다음에 TPK 사운드이기 때문에 still 사운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L 사운드를 너무 진하게 내버리면은요 훔치다라는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어 사이에 EA 사운드가 들어가면은 약간 입이 벌려지면서 좀 늘려주는 사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steal. steal. 얘는 어떻게 됐어요? still. still. 사운드가 살짝 다릅니다. steal. steal. 얘는 어떻게 돼요? still. still. 이렇게 사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teal 이렇게 하면 훔치다가 되니까 주의하셔서 I'm still. still, still 정도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inking 그만하시고 think 사운드에서 우리 싱크비 그만하시고 thinking 사운드, thinking 아시겠죠? 그래서 I'm still thinking about that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할게요. 시작. I'm still thinking about that. 한번 더 시작. I'm still thinking about that. 했더니 I want to take에서 우리 제가 want to 얘기했습니다. want to 사운드는 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wanna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다. wanna. wanna 사운드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I want to 혹은요 I wanna take 하고 쳐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동사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요. So I want to take 쳐주시고요. on anthropology라고 해도 괜찮고요. 혹은요. 여기 사운드 K 사운드랑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까지 해서 taken, taken 사운드가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take an anthropology 혹은요. taken anthropology 사운드가 다 연결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보다는요 n 사운드 만들어 주세요. 이거 ant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개미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ant라고 읽잖아요. ant.
And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에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에 하는 애들이 United States.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사운드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뭐라 그랬죠? United Kingdom이라고 우리 제가 라이브 시간 저 우리 저번 주인가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 사운드 만들어서 and throw 할 때 여기에 TH 사운드 이거는 번데기 사운드입니다. 번데기 사운드는 어떻게 해요? 위 아랫니 사이에다가 혀가 살짝 메롱한 상태에서 바람이 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throw, throw가 아니고 throw, throw, throw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TH 다음에 R 사운드가 들어가면은 약간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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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이렇게 사운드로 혀가 쏙 하고 뒤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nd throw, throw, throw 하면서 뚱 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and throw 하고 나서 pull이 아니고요. pull에다 강세 찍어가지고 and throw 하고 나서 pull 하고 나서 로지보단 러지 사운드로 해서 and throw 하고 나서 pull-ology의 느낌 anthropology anthropology 해가지고 N에도 살짝 강세가 약한 강세가 찍히고요. Paul의 강세가 꽝 하고 찍혀요. 그러니까 anthropology예요. Anthropology. 그래서 anthropology가 될 수 있도록. Anthropology. Anthropology. 아시겠죠? 그래서 anthropology chorus가 되는 거. 근데 코스가 아니고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R 사운드를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코가 아니고 core. core 하고 나서 S 사운드로 힘을 살짝 빼면은 코스가 아니고 chorus. choru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Chorus. Chorus. 자, 그래서 I'm still thinking about that.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가 되는 거. 요거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still thinking about that.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 한번 더 시작.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 자, 그러면 take an anthropology course를 다 달려볼게요. 자, I want to.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할게요. 시작.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 한번 더 시작.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 했더니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무조건 제가 전치사 앞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전치사 앞이나 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 사운드랑 of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people of가 아니고 people of 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people of, people of, people of 사운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people of가 아니고 people of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할 때 내가 태평양은 뭐라 그랬어요? 파시픽이 아니고 Pacific, C 형세 찍어가지고 Pacific. Pacific. 그래서 Pacific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people of the Pacific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때도 last year에서 S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음색 가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ST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이 T 사운드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last year에서는요. last year 사운드로 맞지 last year가 아니니까 요건 조금만 주의를 해 주세요. 자, 근데 아 요거에서 잠깐 얘기합시다. 자, 아까 전에 anthropology 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은 last year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ast year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last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United States. 자, 그 다음에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United Kingdom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믹스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ast year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 anthropology, pacific 이렇게 하시면 살짝 어색하기 때문에 pacific, anthropology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에 사운드로 이제 A 사운드는 에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and really enjoyed it. 그래서 자, 내가 이거 really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일단은 R 사운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re, ra, ro, re, ru 이 모양을 모아주니까 re 하고 나서 early의 느낌이지만 두 음절로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really, really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really, really, really 사운드로 얘기했습니다. really really worried really really worried. 자,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really 요거 한번 해 봅시다. 자, 갈게요. 시작. really 시작. really 시작. really 어렵습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really enjoyed 해서 웬만하면 enjoy 하지 마시고요. enjoy 해 가지고 in 사운드가 살짝 힘이 빠지다 보니까 and enjoy는 아니고요. enjoy 사운드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you won enjoy it you won enjoy it you won enjoy it enjoy being single enjoy being single enjoy being single. So enjoyed it. 에서 enjoy. So enjoy, enjoy 사운드지. enjoy 너무 n 사운드 너무 진하게 내지 마시고
enjoy, enjoy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enjoy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enjoyed, it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T 사운드랑 우리 몸 사운드, it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enjoyed, it이 아니고 enjoyed it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enjoyed it. 그래서 enjoyed it 사운드. 그런데 여러분들 enjoyed it에서 당연히 처음으로 들어볼 수 있는 옵션은요, that 사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음 사운드에서 D 사운드가 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enjoyed it 사운드가 enjoyed it, enjoyed it, enjoyed it 사운드로 약간 that 사운드로 살짝 굴려지는 사운드로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joyed it에서 that 혹은요 enjoyed it에서 that 가 비슷한 사운드, 두 가지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enjoyed it. I enjoyed it. I enjoyed it. You enjoyed it. You enjoyed it. You enjoyed it. 자, 그러면요.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and really enjoyed it.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두 줄 한번 갑시다. 할게요. 시작.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and really enjoyed it. 한번 더 시작.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and really enjoyed it. 했더니요. Yeah, I've heard. 해가지고. 자, I've가 아니고 일단은 이거는 뭐의 contraction? 뭐의 합친말이에요? I have의 합친말이죠. 그러니까 I have를 I'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형은 당연히 I've. 우리 I am이라고 얘기할 때 I'm 사운드가 I'm 사운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I 사운드도 아 사운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에 이렇게 up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ve heard가 아니고 I've heard 혹은 I've heard 사운드로 여러분들 잘 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I've heard that before. I've heard that before. 자, 그러니까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ve heard that 하고 나서는요. 쉬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I've heard that it is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I've heard that it is니 어떻게 된 거죠? I've heard that 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apostrophe s는요. 당연히 소유격 무엇무엇의 그 다음에 우리 is의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has에서 무엇무엇 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that's on 이거 어떻게 됐어요? that's on에서 son 사운드로 that's on 할 때 that's on 아시겠죠?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t's on 한 번 더 시작. That's on에서 that's on interesting 할 때 우리 interesting이 맞아요. 원래는 interesting.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약간 치읓과 비슷한 사운드 나요. 그래서 inch 하면서 interesting 사운드로 만들어집니다. Interesting. 그래서 약간 interesting 사운드가 날 수도 있고 이제 interesting 사운드로 들어보실 텐데 that's on interesting이 어떻게 되세요? That's on interesting. That's on interesting. That's on in까지 살짝 연결되면서 That's an interesting class가 되는 거예요. That's an interesting.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at's an interesting. 한번 더 시작. That's an interesting. That's an interesting way to play. That's an interesting way to play. That's an interesting way to play. That's an interesting offer. That's an interesting offer. That's an interesting offer. 자, 그러니까 요거 That's an interesting. 요거 연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Yeah, I've heard that. That's an interesting class. 했더니요. But What about 해가지고 그건 어때? What about 사운드에서도 우리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가지고 What about 사운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한번 해봅시다. 할게요. 시작. What about 시작. What about What about my baseball card? What about my baseball card? What about my baseball card? 자, 그래서 But what about native 할 때 native에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도 native처럼 들립니다. native까지 가지 마시고요. native에서 끝내주세요. native 근데 native American 있잖아요. 자, 제가 ERI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얘가 약간 으리 사운드를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이 아니고 아메리가 되면서 American 사운드예요. American. So American 사운드. 이것도 너무 깐 사운드보다는 아메리의 강세가 찍히면서 깬 사운드. 힘이 살짝 빠집니다. American. American.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American. 혹은 약간 깬. 의 느낌으로 약간 좀 힘이 살짝 빠지는 느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erican 사운드. 자, 그러면 내가 심각한 진지한이라고 할 때 serious보다 siri 사운드 되면서 siri 하고 나서 너무 us보다 힘이 살짝 빠지면서 턱 내리지 마세요. 그냥 에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siri 어 하면서 턱 내리지 말고 serious. Serious.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ERI 사운드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native
American도 되겠지만 V 사운드랑 O 사운드가 연결되면은 Native까지 연결되면서 Native American 사운드가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가 되면서 Native American, Native American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던 거예요. Yes, Native Americans, Indians. Yes, Native Americans, Indians. Yes, Native Americans, Indians. 아시겠죠? Native American cultures가 되는 거. Culture까지 가지 마세요. T-U-R-E로 끝나는 단어든요. 그냥 우리 야 얘를 매우 쳐라! 라는 느낌으로 cher에서 끝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But what about Native American cultures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할게요. 시작! Yeah, I've heard that's an interesting class. But what about Native American cultures? 한번 더 시작! Yeah, I've heard that's an interesting class. But what about Native American cultures? 했더니요, that might be good 해가지고 might be가 아니고 might be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at might be good too 했는데요. Why don't you 해서 why don't you 해서 여러분들 모음 사운드 사이의 D 사운드는요 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Why 론으로 굴려줄 수 있어요. Why don't you just stay up here? Why don't you just stay up here? Why don't you just stay up here? 그래서 당연히 why don't you? 그래서 why don't you도 괜찮고요. 우리 T랑 U랑 붙으면은 피카츄 하면서 츄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Y 돈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Y 론 사운드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Why don't you go back there and see? Why don't you go back there and see? Why don't you go back there and see? 그런데 이 Y라는 사운드는요. 우리 대체적으로 Y로 끝난 친구들 그럴 때는 Y, Y까지 가지 않고요. 약간 1.5음절의 느낌으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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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해서 끝내요. 그러니까 Y 돈추에서 입이 벌려지지 않고 그냥 Why run, why run, why run, why run 해서 입이 약간 모아진 느낌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합시다. 시작.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못 들으세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해서 거의 why don't you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Sure. Why don't you come with me? Sure. Why don't you come with me? Sure. Why don't you come with me? 근데 무조건 you 사운드 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take both 해가지고 자, 우리 both 할 때는 th 사운드니까 이거 번데기 사운드라서 위아래니 사이에다가 우리 메롱 하시고 바람 뿜어주세요. 그래서 take both가 되는 부분까지 that might be good부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t might be good too. Why don't you take both? 한 번 더 시작. That might be good too. Why don't you take both? 했더니 I can only 할 때 only 보다는요. own 하고 나서 네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li란 사운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 사운드이기 때문에 only가 아니라 네. N 사운드보다는 약간 리랑 사운드로 해서 only, only 사운드가 바뀔 수가 있어서 only, only, only 사운드지 only, only, only보다 own, own, own에다가 니 혹은 리 사운드. 그래서 특히나 리 사운드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only, only.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구현하시는 거. So I can only take 하고 쉬어주시고요. One elective course. 그래서 코스가 빠졌다 그랬죠. So this semester가 될 수 있어요. So take 하고 쉬어주시고. So I can only take one elective course. 혹은요. Take one 사운드가 또 여기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Take one 했던 것처럼. 그럼 take one이 어떻게 되세요? Take one에서 약간 take one do, take one do 하는 것처럼 take one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take one. 그래서 take one 해서 take one elective 할 때 우리 ti에다 항상 찍어주세요. 그래서 elective가 아니고 elect 해서 elect에 항상 찍어서 elective. elective. 그래서 elective 사운드. 그래서 I can only take one elective this semester 할 때 우리 같은 사운드가 나면은요 한 사운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this semester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this semester. This semester가 되면서 this semester가 되면 좋겠죠? This semester. 그래서 this semester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 can only 요거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 only take one elective this semester. 한 번 더 시작. I can only take one elective this semester. 자, 그러면은요 요거 다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시작. Have you decided which classes to take next semester? I'm still thinking about that. I want to take an anthropology course. I took People of the Pacific last year and really enjoyed it. Yeah, I've heard that's an interesting class. But what about Native American cultures? That might be good too. Why don't you take both?
I can only take one elective this semester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dream.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